시작을 할게요. 제가 아까 보세요. 이 전지판을 가지고 저장했다 불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 이렇게 하면 배터리 연결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죠. 근데 바로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얘 연결 여기다 불 켜면 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그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바로 킬수 있는데 문제가 사실 그 불을 쓰는 시간은 언제예요? 밤이죠. 근데 해가 있을 때는 언제예요? 낮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뭐가 필요한가 매개하는 게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딱 바로 와닿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예. 들어오는데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낮에는 별로 불을 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배터리가 중간에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재생에너지 설명드렸죠, 앞부분에. 신에너지가 세 개가 있어요, 신에너지.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라고 세 개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얘들이 성공하면서 자리를 잡을지 아니면 자리를 못 잡을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신에너지는 꼭 좋은 거냐? 그것도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요. 연료전지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저도 근데 보니까 연료전지가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와닿지 않은데, 좀 들여다보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지라고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지는? 건전지가 떠오르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건전지가 떠오르죠. 그럼 건전지에서는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뭘할수 있어요? 뭐 불을 켤수 있죠. 그죠? 이게 전지죠. 이게 전지인데, 연료전지는 뭐냐면, 근데 우리 전지는 그래서 휴대폰에 들어있는 게 전지잖아요. 그럼 전지를 우리가 어떻게 써요? 충전해서 쓰죠. 그래서 이 전지를 우리가 뭐 분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여기를 다시 여기다 전기를 다시 물려가지고 그죠? 전기를 다시 물려가지고 얘를 충전을 해가지고 얘가 다시 꽉 차면 다시 쓰고 다시 또 채우면 쓰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일반 건전지는 어떻게 돼요? 한번 쓰고 버리죠, 그죠? 연료전지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산소와 수소를 계속 공급해주면요, 얘를 가지고 전기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요게 연료전지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양쪽에 산소와 수소만 가지고 있으면 걔를 합치는 순간에 전기가 만들어져서 계속 쓸수 있는 전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속적으로 걔 외에서 뭐 공급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산소통과 수소통을 가지고 있으면 걔를 계속 갖다 놓으면 전기가 계속 펑펑 만들어지는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네, 근데 그래서 큰 시스템을 보면 그거를 연료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전기를 쓰고 싶은데 전기를 쓰는 방법으로 산소통과 수소통을 가지고 가서 쉽게 설명드리면 가지고 가서 걔 둘을 연료전지 시스템에 딱 집어넣으면 계속 전기가 펑펑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전기가 부족해요. 그럼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가서 산소통, 수소통을 계속 갖다 넣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산소와 수소가 들어가서 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그 결과물이 뭐가 나오겠어요? 예, 물이 나오거나 이러니까 얘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죠. 별로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서 전기를 만들면은 뭐 이산화탄소 이렇게 발생하는데 얘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연료전지에 대해서 시도도 하고 이걸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문제는 산소와 수소를 어떻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산소와 수소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예, 물을 전기 분해하면 되죠. 예, 근데 그렇게 만들어요? 예, 어떻게 만들어요? 보시면 다른 연료를 가지고 만든 천연가스 이런 석탄가스 같은 거를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화석 연료를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석 연료를 지금은 그냥 그 엔진에서 떼잖아요. 그럼 그런 거예요. 만약에 천연가스가 있어. 천연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려면 화력 발전소는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떼서 그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리고 떼서 터빈을 돌려서 그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그 만들면 되는데 연료전지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걔를 어떻게든 분해해가지고 이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지고 있다가 걔들을 딱 섞으면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출발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되게 화석 연료나 어떤 또 다른 걸쓸수 있는 원을 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환경오염이 이걸 섞었을 때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물을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하면 얘한테 전기를 쐬어주면 얘를 가지고 뭐 2를 붙이고 하면은 뭐어얘 H2 플러스 O2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얘를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다시 합해 가지고
다시 전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럼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전기는 태양광으로 공급을 해보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 생각 어때요? 이 아이디어? 그럼 깨끗하잖아요. 물이 들어가서 물이 다시 되면서 전기로 나오고 예, 태양광도 깨끗하고 예, 어때요? 이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이 전기를 그냥 쓰면 되죠. 그죠? 예? 에너지는 많이 변환할수록 효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예. 전기를 태양광으로 만들어 전기를 쓰면 되지. 굳이 이걸 왜, 이 짓을 왜 합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연료전지가 효율의 문제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아주 싼 값으로 아주 싼 값으로 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괜찮겠죠. 그죠? 예, 아마 뭐 과학자들은 뭐 박테리아를 연구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수소를 싸게 만들거나 뭐 산소를 쓰게 만들어서 분리해내는 게 있다면 되게 유용한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는 한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제가 이해한 수준은 그 정도입니다. 석탄가스와는 석탄은 우리가 떼면은 거기서 막 매연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석탄은 고체잖아요. 통제하기가 좀 어렵죠. 그거를 보시면은 뭐 이런 데다 막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그걸 뭘로 만들 수 있냐면 가스만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석탄에서 가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에너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 한 거예요? 모양만 좀 바꾼 거죠, 역시. 기본은 뭐예요? 석탄이죠, 석탄. 석탄을 근데 뭘로 만들어놨어요? 가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 석탄가스화 시스템을 쓴다고 하면 아니면 어느 우리 도시에 쓴다고 하면 아마 먼 어떤 공장에서 석탄을 막 어떻게 떼거나 가공해가지고 그걸 뭘로 만들어요? 가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그게 어디서 온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가스니까 편하게 쓴다는 거죠. 그걸 신에너지라고 한 거예요. 역시 형태만 좀 바꿔놓은 거죠. 예, 이해되시죠? 예,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뭐 수소자동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아까는 저희 뭐 산소 이렇게 했는데 수소를 연료원으로 쓴다는 건데 얘도 역시 문제가 뭐냐면 수소를 얻는 방법인 거예요. 예. 수소를 역시 뭐 물을 전기 분해한다거나 아니면은 역시 다른 그 천연가스나 이런 데서 역시 수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건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미래에 전기 자동차가 갈 거냐, 수소 자동차가 갈 거냐 이럴 때 수소를 과연 싸게 얻어서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안전성 문제도 얘기나 폭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 나오긴 하는데 이런 게 신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신에너지라고 해서 기존에 없던 에너지를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물음표가 있는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하고 그거 말고 다른 분야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한 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또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또 다 깨끗한 것만은 또 아니다. 그렇죠? 그 정도만 이해합시다 우리가. 그리고 그 에너지원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재생에너지 되고 이제 적정 기술인데요. 요거는 그 스토브예요. 스토브인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떼가지고 그 불을 밝히는 건데요. 이게 솔로 스토브라고 하는 건데 외국 사이트에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 6, 7만 원에 팔려요. 사시겠어요 이거? 안 사요? 아 그래요? 장사가 잘 안 되네. 근데 얘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아까 불꽃이 이렇게 모이는 게 여기 보면 2차 연소라고 하는데 불이 잘 타려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깨끗한 공기나 산소가 들어가죠. 근데 옆에 보면은 얘가 이중으로 돼 있어서 옆으로 공기가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요 구멍으로 다시 공기가 공급돼요. 그러면 한번 얘가 연소가 밑에서 일어난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아까 나무 가스라고 해가지고 연소 안 된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시 공기가 공급되면 다시 한번 잘 타는 거예요. 그럼 효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정 기술에서 이런 난로나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는데 그 적은 연료를 가지고 또 효율적으로 태우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가장 간단하게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산업과 연계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거꾸로 뭐 몇 번 타는 보일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그거예요. 한 번 탄 다음에 다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그 지점에 또 뭘 집어넣어요? 깨끗한 공기를 집어넣어줘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오는 가스가 어때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효율이 또 좋아지는 거고. 예. 뭐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게 담겨 있는 건데요. 제가 만든 겁니다. 예. 페인트 깡통 두 개 겹쳐서 만들었어요. 예. 얘는 재료비 얼마일까요? 재료비 5천 원. 재료비 5천 원에 만들었어요. 근데 얘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요.
그 과정에서 실제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만들어 보려고 하면. 예, 재료, 그죠? 이 깡통은 어디서 구해야 되지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구멍은 뭘로 뚫지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얘를 만들려고 하면 이 그림도 되게 자세히 보게 돼요. 왜 자세히 보게 되냐면 구멍의 크기는 어떻고 위치는 어떻고 이런 것도 되게 자세히 보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2차 연소라는 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돼요. 예. 그리고 설령 만들었는데 요즘 애들이랑 이걸 만들어 보면 만들어서 애들이랑 라면 끓여 먹고 하는데 애들이 불을 잘 뗄까요 못 뗄까요? 예. 불 떼는 건 되게 원초적인 건데 되게 좋아는 하는데 나무를 잘 쪼갤까요 못 쪼갤까요? 예. 나무는 끝에부터 이렇게 도끼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맨 가운데부터 하면 될까요? 가운데요? 도끼, 예. 끝에부터 해야지 결이 이렇게 예. 결대로 잘리거든요. 예. 아이들 하면 막 가운데다 대고 막 도끼질하고 막 이래요. 예. 그리고 불을 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불 떼 보신 분 핵심이 뭡니까? 불 잘 떼려면. 예, 그, 예, 맞아요. 공간을 잘 만들어줘야 되죠. 애들은 막 하라고 그러면 막 종이를 막 집어넣고 막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공기를, 아니 뭐야, 종이를 그냥 이렇게 판판하게 넣으면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꾸기면 좋죠. 예. 나무는 이렇게 엇갈려 놓고 하면, 예. 그리고 애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해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재료를 구하는 법, 도구를 사용하는 법, 불을 다루는 법, 그리고 그것이 아까 제가 우리 산업적인 보일러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까지도 연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적정 기술이 근데 이런 거예요. 얘를 가지고 아까 한 것처럼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충전하라고 하시는 한 것처럼 그럼 힘들다고 그랬죠. 얘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오늘부터 이걸로 밥해 드세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저희 아내부터 싫어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한번 만들거나 캠핑 가거나 이래서 우리가 뭐 쓰고 그 원리를 배우고 예 그런 또 이게 나름 또 나무는 재생에너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캠핑 가서 뭔가 끓여 먹을 때 쓰는 거는 뭐예요? 가스죠. 가스는 재생에너지예요. 비재생에너지예요. 그죠? 오늘 배웠죠. 예. 나무는 재생에너지죠. 근데 만약에 그 버려져 있는 나뭇가지를 가지고 해서 커피 한 잔을 끓여 먹든가 아니면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거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거죠. 예. 그런 식으로까지 의미 부여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적정 기술의 교육적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계속 살아라는 아니지만 그걸 교육적으로 풀어내면 의미 있는 걸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예. 냄비, 예. 냄비는 이거 전용으로 써야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실습을 간단하게 합시다. 자, 보시면 저희 한번 봅시다. 벌써 하셨어요? 아, 예. 아니, 근데 예. 벌써 다 성공했어요? 아니, 그거 된 건가요? 벌써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빨리 하셨는데. 자, 저희 한번 보세요. 설명 듣고 합시다. 뒤에 보면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회사 이름 있죠? 솔라센터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전지판도 그냥 다음이나 이런 데다 태양 전지판 뭐 용량 쓰면요 바로 나와요. 아까 저희 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런 솔라센터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얘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5와트짜리죠. 예, 우리 그 도시에서 그 시흥도 그런 거 하는데 미니 태양광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미니 태양광? 그게 용량이 얼마예요? 가정집에 이렇게 베란다에 하나 달거나 하는 것들. 예, 맞아요. 그게 그럼 미니 태양광이 아마 뒤에도 제 그 강의에도 있는데 이게 되게 250와트에서 300와트짜리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 달에 전기 얼마 만드냐? 냉장고 한 대 정도 걸 만들어요. 냉장고 한 대. 우리 뭐 한 이게 한 30kW 남짓 이렇게 아워 되거든요. 예, 이걸 만드는데 얘는 얼마짜리라고요? 5와트짜리. 예. 요게 50개가 돼야지 250와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고 얘가 만 원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보시면 와트를 구성하는 거에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뭘 곱하면 와트가 될까요? 이건 그 과학 시간인데 혹시 아세요? 이 와트는 전력이라고 하고요. 거기 보면은 V로 끝나는 건 뭐예요? 전압, 볼트죠. 예. 그리고 A로 끝나는 건 뭐예요? 전류, 암페어라고 하죠. 그래서 볼트와 전류를 곱하면 뭐가 돼요? 볼트와 저기 암페어,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전력이 돼요. 예, 전력. 예. 그래서 그 예, 전력이 파워인데 파워는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되는데 근데 보시면은 V로 끝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A로 끝나는 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좀 이상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낮은 걸 취합시다. 낮은 거. 낮은 거 그러면은 볼트 중에 낮은 게 얼마예요? 볼트 중에 낮은 거. 18.5죠. 예. 그리고 그 A 중에 낮은 거. 0.3이죠. 두 개 한번 곱해 봅시다. 18.5 곱하기 0.3 한번 해 봅시다. 한번 예.
얼마일까요? 55.5예요? 55.5 아니죠. 예. 소수점을 잘해요, 소수점을. 예. 얼마 나와요? 5.5원가 나오죠. 예. 그래서 얘를 몇 와트짜리라고 한다? 5와트짜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근데, 얘를 근데 여기 보면 18.5라고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는 얘를 몇 볼트용이라고 하냐면 12볼트용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18도 나오고 뭐 21도, 22까지도 되어 있는데 얘를 12볼트용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최대치인데 그 최대치의 조건이 대부분 안 되기 때문에 12볼트 정도 쓰려고 하면 얘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뭐 24볼트용 같은 거 보면은 거의 한 30볼트 정도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24볼트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태양광은 좀 더 높이 되어 있고요. 내가 정말 5와트짜리를 뭘 쓰고 싶으면 태양광은 좀 더 높은 걸 달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좀 더 어려운데 거기 밑에 보면 뭐 테스트 컨디션 돼 있고 AM 1.5, 25도시, 뭐 1000와트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퍼 제곱미터 돼 있죠. 예, 이런 게 되게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그 조건일 때 5와트가 나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일상 조건은 그거보다 낮죠. 예, 낮으니까 더 높은 걸 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 정보들이 이 뒤에 담겨 있는 거고요. 태양 전지판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런 걸 직류라고 할까요? 교류라고 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전기. 직류라고 해요. 예. 그 직류고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꽂는 콘센트에 꽂는 거를 교류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직류인데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미 연결을 잘 하신 분이 계신데 그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 연결했었는데 그 선에 보면 하나에 보면 하얀색 점점점이 있죠. 잘 보시면은 하얀색 점점점이나 글씨가 있어요. 예, 예. 그걸 플러스에 연결해야 되고요. 예. 반대쪽을 마이너스에 연결해야 되는데 드라이버로 요 나사를 조금만 풀른 다음에 U자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예,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서 약간 이렇게 빛이 있는데 높이 하면 아마 불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불이 들어와요? 예, 다 들어와요? 예, 예, 예. 전지판 한쪽을 조금만 가려보세요. 그러면 밝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한쪽을 조금씩만 가려보면 약해지거나 이렇게 어두워진 게 보이죠. 예, 예. 자, 다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다시 풀러가지고요.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사를 잘 조여주세요. 나사가 도망가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주세요. 예. 예, 해서 앞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제일 간단한 실험을 해본 건데요. 이렇게 그 태양전지판 이런 거 너무 멀리 느끼지 말고 좀 친근하게 느끼면 좋겠다. 예, 이런 거고요. 자, 제가 적정기술이 뭔지 잘 설명 안 하고 쭉 얘기했는데 말씀드리면 적당한 기술, 알맞은 기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 기술을 알맞게 사용하자 이런 건데요. 이제 그 의미가 뭔지 설명드리고 후루룩 그냥 제가 쭉 설명하고 시간을 마치도록 해볼게요. 걷는 거, 자동거, 자전거, 자동차가 있는데 이 중에 적정기술이 뭘 것 같습니까? 찍어보시면. 예, 맞습니다. 그 적정기술은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저희 회사 이름 핸즈인 것도 내 손으로 뭔가 하자는 건데 우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 걷는 거, 자전거, 자동차가 있는데 사실은 다 쓰죠, 우리가. 그죠? 예, 다 쓰는데 그 얘는 첨단 기술이라고 해요. 얘는 적정기술, 얘는 기술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걷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데 우리 여기 만약에 주변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비행기 타고 여기 뭐 시흥을 돌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거죠. 예.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노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야, 적정기술이니까 자전거 타고 왔을까요? 아니겠죠. 뭐 타고 왔을까요? 예, 차 타고 왔겠죠. 예. 그래서 꼭 그 상황에 알맞은 기술을 우리가 취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무 과한 기술을 취하거나 아니면 너무 기술이 없거나 그럴 때 나한테 필요한 기술이 뭘까를 고민하는 약간 철학의 운동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그걸 약간 교육적으로 좀 풀어내는 거고요. 예. 그런 거고요. 그래서 좀 거칠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태양광과 원자력, 적정기술과 첨단기술. 그러면 보세요. 아까 태양광이 제가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흐리면 못 쓰고 이러잖아요. 자전거도 그래요. 추울 때 자전거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비 올 때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아까 태양광 그 업자들이 나쁜 에너지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전거도 누가 보기엔 되게 위험한 물건일 수 있죠. 자전거가 그죠? 실제 위험한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얘는 주변에 해를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쳐요. 얘는 어때요? 끼치죠. 미세먼지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도시를 설계하고 이럴 때 자전거가 중심이 되는 도시가 좋겠어요?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도로가 좋겠어요? 그 도시가 좋겠어요? 그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자전거나 보행자가 좀 더 중심이 좋겠죠. 여러분이 뭐 아파트 많이 사실 건데 아파트가 차들이 쌩쌩 다니는 아파트가 좋겠어요? 아니면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좋겠어요? 그죠? 애들 뛰어놀 수 있는 곳이 좋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걸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순에 빠져 있죠. 그래서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 흐름하고 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날이 더워요. 작년에도 덥고 재작년에도 되게 더웠죠. 날이 더우면 우리는 뭘 떠올려요? 에어컨을 떠올리죠. 예. 근데 사실 더울 때 쓰는 방법은 뭣도 있어요? 선풍기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부채도 있고 예. 죽부인도 있어요.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물 떠놓고 뭐 좀 샤워하고 이런 것도 발 담그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이런 하나의 극단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집이 뭐 20평인데 에어컨 업자가 와요. 몇 평짜리 달라고 그래요? 에어컨을? 예, 그죠. 아까 태양광 좀 큰 거 달라고 하듯이 예, 한 30평짜리는 달아야 시원합니다. 이렇게 달라고 하죠. 예. 근데 우리가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고민한다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에어컨을 달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평짜리만 달아서 거실에만 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주 더울 때만 잠깐 켜고 거실만 달아서 여름을 나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아니면 그냥 우리 집은 그냥 선풍기만 가지고 여름을 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걸로 그냥 선풍기만 달면 아니 뭐 에어컨만 달면 전기를 더 많이 써야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자력 발전을 더 지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건 악순환인데 그렇게 좀 기술에 대해 좀 주체적이 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결책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함께 공존할 수 없을까? 야 원자력이랑 너 공존하라는 얘기야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우리가 원자력과 현재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원자력 하루 아침에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식의 노력이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도 필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집은 전기요금이 되게 조금 나오는데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저희 집은 6천원, 7천원 나오고 이래요. 여름에도 여름에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저희 집에 에어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선풍기가 재작년이가 너무 더워가지고 야, 선풍기 하나 사자 이래가지고 저희 선풍기 샀는데 저희 세 식구 사는데 저희 아내랑 저희 꼬마가 사는데 저희가 집에서 밥을 자주 안 해먹어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에너지에 대해서 의식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좀 그렇다고 또 막 너무 힘들게 이러지 않고 하면 좋겠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은 걷는 거,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중에 뭐다? 자전거와 같은 거다. 예, 내 손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기술을 좀 더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고칠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적정 기술이고요. 정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첨단 기술 아니고 주변에 있는 걸 활용해서 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리 삶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LED나 이런 게 시중에 있는 제품이 이쁜 게 사실 훨씬 더 많아요. 예, 아까 이거 이쁘다고 하셨는데 시중에 더 이쁜 게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제품을 샀기 때문에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얘는 아까 우리 LED 한번 들여다봤죠. 세 개짜리 불 들어오는 거. 그걸 직접 들여다보고 내가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확대가 되면 저희 집 그 제가 지금 노원에 가기 전에 살던 집에 LED가 고장났는데 제가 뜯어보고 고치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직접 고친 건 아니고 뜯어봤더니 LED가 뭐가 고장났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AS 거기 써 있잖아요. 전화 걸었더니 야 이거 LED는 수명이 오래 가는데 왜 이렇게 빨리 고장났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거기서 공짜로 보내주더라고요. 그 LED 부품을. 그래서 제가 고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알면 근데 전기는 약간 위험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하는데 원리를 알면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고쳐 쓰고 아껴 쓰는 이런 문화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스마트폰이 고장 났어요. 액정이 깨졌어요. 딱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AS 맡겨요? 가져가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예, 새로 사는 게 더 싸다 그러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B급 업체라도 가서 이렇게 액정을 고쳐서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새로 바꿀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죠. 그죠? 근데 쓴 지 한 1년밖에 안 됐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쳐요? 예. 근데 거기서
고쳐 쓰는 문화가 이런 적정 기술과 통하는 거고요. 그냥 뭐 새 걸로 바꾸는 게 첨단 기술에 우리가 따라가는 문화에 좀 가까운 거죠. 예, 그때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예, 그런 고민을 저는 이런 적정 기술을 통해서 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주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고민. 그래서 너무 먼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예, 그런 거. 예, 하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적정 기술의 공통점인데요. 도시농업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예, 텃밭 농사 지어보시잖아요. 제가 약간 공격적으로 서울인데 서울에서 좁은 땅에 수확량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농사 왜 짓냐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재밌어요? 예, 또 안전한 먹거리.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건데요. 농사를 짓는 마음은 땅이 크든 작든 똑같다. 저 농사를 좀 지어봤거든요. 농사 지어보면 얘가 왜 이렇게 뭐야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는지, 왜 말라 죽는지, 그죠? 왜 고구마가 이렇게 정말 막 꼬부라진 고구마가 왜 나오는지, 작은 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안 해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작년 봄에 되게 가물었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물다는 걸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 못하죠. 농사 지어본 사람은 가물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해요. 정말 예, 비가 정말 이거 뭐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물다는 게 어떤 건지 정말 그 와닿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예, 그래서 그게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경험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이쁘고 좋은 것만 깔끔한 것만 사는 사람들이 농사를 계속 지어보면 유기농 귤이 어때요? 막 꺼뭇꺼뭇 못생겼죠. 그래도 그거를 왜 이해하죠. 예, 이해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인데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예,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이거 워크숍을 한다면 뭐라고 하냐면 5와트짜리 발전소를 입양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5와트짜리로 얘를 가지고 휴대폰 충전하려면 속이 터질까요? 속이 안 터질까요? 예,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보면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환되고 이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겠죠. 예, 그런 면에서 도시농업을 하는 거 적정기술이 공통점이 있고 교육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떤 아이가 내가 도시농업에서 적성을 찾아서 저는 나중에 농촌에 가서 농사 지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접한 아이들이 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그런 산업에 뛰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지금 뭐 농업부지에는 지금 일자리가 오히려 줄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늘겠지만 에너지 관련된 일자리는 어떻겠어요? 앞에서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일자리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죠. 예. 아까 그런 그 중앙 집중식 에너지원과 달리 거기는 오히려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그 왜냐면 발전소 중심으로 인력이 필요한데 분산형 에너지면은 곳곳에 에너지 관련된 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에너지와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중물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적정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근데 적정 기술 가지고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이걸 가지고 막 그 생활을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너무 좀 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이 적정 기술이 실용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 첨단 기술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자전거와 자동차를 경주를 시키면서 어느 게 이기나 보자라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자동차가 이기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자전거가 살아남은 걸 잘 들여다보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가 되게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 같은 때가 있었어요. 언제가 그랬어요? 여기 좀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집에 자전거 한 대 있는 게 되게 자랑인 때가 있었어요. 그죠? 아버지 뒤에 자전거에 이렇게 앉아 타가면 되게 막 자랑스럽고 동네 애들이 막 선방이 됐다고 볼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마 뭐 제3세계나 이런 데서도 자전거가 요즘 자전거 너무 싸져서 그러긴 한데 그럴 때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자전거가 어때요? 그런 용도가 아니죠. 자전거 어떤 용도예요, 지금은? 뭐 운동이라든지 뭐 레저나 뭐 이런 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됐죠. 그죠? 우리가 꼭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옮겨야 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조금 벗어났잖아요. 그죠? 그건 오히려 자동차가 좀 감당하고 있죠. 예,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전거가 의미가 있죠. 예. 그런 정도의 위치를 이런 적정 기술이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약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사람이 어느 분이 만약에 지금도 자전거를 가지고 우리 시장 갈 때 자동차 가지고 가지 말고 마트에 갈 때 자동차 가지고 가지 말고 자전거로 탑시다라고 하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 적정 기술과 통할 수 있고 그게 잘 시스템이 되면 그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적정 기술이 한 그 정도의 위치라고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닌 거는 좀 이렇게 재밌게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첨단 기술을 유혹하는 곳에서 이런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고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시골이 햇빛이 잘 들까요? 도시가 햇빛이 잘 들까요? 시골이 잘 들죠. 예. 그 시골에서는 오히려 아까 뭐 그 스토브 같은 것도 불도 떼고 이런 것도 좋아요. 도시에서 함부로 불 떼면 뭐라고 할까요? 불난다고 그러고 싫어하죠. 예. 그래서 이런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또 한계도 많아요. 하지만 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건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이거 아마 다른 데도 봤을 건데요. LED로 주차장을 바꾸니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보셨죠? 전기료를 1억 8천을 아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4년 동안 5억 2천을 아꼈대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그 작은 LED가 저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현실과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예,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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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LED가 아까 한 것처럼 작은 전기에도 얘가 불을 밝히는 소재예요. 얘 자체가 전기를 쪼그먹는 소재예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옥상에다가 아파트 공용 공간 같은데 태양광을 달아가지고 전기도 생산하고 그 다음에 LED도 바꾸고 하면 제일 좋죠. 예, 그러면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태양광을 안 달지라도 우리 집의 전등을 LED로 바꾸는 것만으로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전기를 조금 먹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 성대골에서 실험한 건데요. 얘가 아까 얘기한 저런 미니 태양광 250W짜리예요. 얘를 4장을 달았는데 보시면은 10만 원 나오던 전기 요금이 3만 8천 원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예. 근데 이때가 그 설치한 돈이 1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5만 원이 줄었죠. 근데 이게 전기 요금이 한 1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준으로 5만 4천 원인데 지금 기준으로는 따져보니까 4만 원 정도 아껴지는 걸 계산이 돼요. 근데 140만 원이더라도 4만 원씩 한 달에 아껴진다고 보면 본전이 얼마냐면 3년 정도는 본전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태양광 수명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5년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로 보조금을 받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그 수익이 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예.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근데 이건 이제 또 누진세 때문에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데 이런 정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시골집인데 여기 태양광이 달려있죠. 이건 3kW예요. 저런 거 10장이에요. 10장이 달려있으면 전기요금이 얼마 나와요? 890원 나왔죠. 사용량 얼마예요? 0kW. 예. 예. 그러면은 예, 기본요금이 1,100원인가 이런데 자동이체 수수료 같은 거 빠지면 890원이니까 이건 돈을 거의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생산한 양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 이런 게 그래서 가능하고요. 시골 같은 경우는 저기 넓으니까 예,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미니 태양광 이런 식으로 달죠. 예, 이런 식으로 다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원 그 에너지 주택입니다. 제가 어디 살까요? 제일 좋은 집 어느 집이 제일 좋아 보여요? 제가 예, 제가 단독에 살아요. 단독에. 예, 그럼 어디겠습니까? 예. 제가 두 번째 살아요. 예. 두 번째 살는데 신근정 팀장님은 여기 살아요. 아파트들 이게 이제 아파트와 이런 뭐 연립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저희 아내도 이런 환경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에너지 관련 일을 해서 저희는 원래 여기가 행복 주택이라고 해서 신혼 부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거든요. 저는 지금 애가 한 10살 되는데 신혼 부부는 아니고요. 네, 저희는 환경운동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들어가서 그래서 저를 좀 검증하는 일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견학 오세요. 그럼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게 짧게 좀 이 집이고요. 예, 복층으로 되어 있고 태양광이 달려있죠. 예, 태양광이 여기도 달려있고 어디도 달려있어 태양광이? 위에도 달려 위에 옆에도 달려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건물형 태양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이 태양전지판은 이게 지금 옆에서 찍어야 되는데 반듯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굴곡을 줬어요. 예, 굴곡을 줬어요. 곡면으로.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디자인을 좀 생각한 겁니다. 요즘 이제 가끔 이제 주차장 같은 것도 이렇게 곡면으로 된 게 있는데 디자인을 좀 생각하는 거고요. 그 건물에 이렇게 태양광을 달 때는 사실은 각도를 좀 더 줘야지 효율이 좋은데요. 이게 그 요즘은 수직으로 달더라도 디자인을 좀 생각해서 곳곳에 좀 많이 다는 이런 것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걸 한 집이고요. 예, 그래서 태양광을 많이 달아놨고 지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냉난방 이런 게 온수 이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냉난방 온수 환기 조명을 제로로 만들고 오히려 생산량이 더 많은 집 예, 이런 집을 만들었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지금 이사 간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이렇게 낮에 나오잖아요.
그 난방을 끄고 나오잖아요. 근데 밤에 들어가면 저녁 때 들어가면 온도가 20도 이상의 거실이 온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실에 있어 보면 휴일에 있어 보면 한 25도까지 쭉 올라가 햇빛으로만 난방을 다 꺼도 이게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정도 그 난방을 켜지 않아도 햇빛에 의해서 그 열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저희 아까 그 시골집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집도 목조로 지은 집이라 단열이 되게 잘 되는 집이거든요. 부모님 별로 우풍 없이 잘 살고 계신데 이 집에 살다가 며칠 있다가 그 시골집에 가봤더니 느낌이 이 집은 왜 이렇게 우풍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보기엔 그 집도 되게 따뜻한 집인데 패시브하우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훨씬 더 그러면서 근데 되게 패시브하우스가 단점이 뭐냐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럼 좀 답답하다고 느낀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밀폐된 통 안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처음에 봤는데 요즘은 그런 그 열 교환 환기 시스템을 잘 달아놔서 또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집들은 이런 식으로 지어질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에 달려 있고 지열이 아까 160m 정도로 파가지고 그게 그런 온수가 되게 하는 아까 제가 시대장에서 그 지열 설명드렸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고요. 네. 네, 다 들어가요. 예, 다 들어가요. 예, 이걸 됩니다. 예, 이런 식입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그럼요. 예, 예. 아예 단지를 다르게 설계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든 이런 거고요. 다음 주에 저기 신근정 팀장님 오시면 아파트에 사시니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마 그 설명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했던 이제 아이템들인데요. 뭐 빗물을 활용한다거나 온풍기라는 거는 햇빛을 위해서 공간을 데피는 겁니다. 근데 패시브하우스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단열이 되게 잘 돼 있는 그 유리창을 쓰고 햇빛이 들어오게 하면 그걸로만으로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집. 예. 그리고 앞에 뭐 차양 같은 걸 만든다거나 하는 게 이제 아까 저 집인데요. 그런 거를 이제 교육용 버전으로 해보는 게 하고 제가 2월 8일에 만든 거 중에 이거 건조기인데요. 근데 제가 이 건조기를 하나 스티로폼을 만든 거를 저 에너지 제로하우스에 지금 갖다 놓고 실험을 해보려고 그래요. 가보니까 음식물 종량제를 하는데 음식물 종량제에서는 뭘 재요? 무게를 재죠. 예.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자동 시스템으로 여기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 무게를 정말 딱 재가지고 그만큼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음식 쓰레기 봉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서 탈수하는 기능이 있는 게 달려 있고 근데 그걸 또 말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에 말리면 더 줄겠죠. 그죠? 그러면 더 그 양이 더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실험해 보니까 밖에 온도가 마이너스 한 5도, 7도 이렇게 며칠 추웠잖아요. 근데 여기 그냥 하고 온도를 찍어 봤더니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 5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추운데도 한 50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여름에는 그 몇 도까지 올라가겠어요? 70, 8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예. 근데 얘가 완전히 막아 놓은 게 아니라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열 건조기인데 근데 사실은 얘도 써보면 막 햇빛 방향도 봐야 되고 뭐 날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내가 말리고 싶은데 날이 흐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음식물 쓰레기를 말리는 건 날씨가 좀 흐려도 밖에 며칠 놔도 괜찮죠. 그래서 날씨가 쨍 나가지고 바짝 마르면 그때 버리면 되니까 모아놨다. 그리고 냄새도 덜 나겠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근데 제가 서울 올라온 지 한 4년 된, 그 아까 금산에 제가 살다가요. 금산에 있는 제가 간대학교라는 곳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 4년째 됐는데 다 햇빛이 안 드는 집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회사에서는 이거 음식물 쓰레기를 이걸로 말리는데 집에서는 써보지 못했어요. 햇빛이 안 드는 집에 살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저 집이 햇빛이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앞에 또 단독이고 하기 때문에 앞에 놓고서 한번 말려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분수 아까 제가 조그만 거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좀 크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핸즈 그 나눠드린 거에 보면 첫 번째 햇빛 분수라고 그림 있죠. 얘는 한 2m까지 이렇게 물이 올라와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재미난 게 아이들이 여기를 가서 그림자를 딱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분수가 사라져버려요. 예. 비키면 바로 분수가 올라와요. 예.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햇빛 에너지가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아이들 축제하거나 이럴 때 같이 하고 하는 걸 교육에 활용합니다. 활용하고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예, 햇빛 저금통은 보여드렸고 자동차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이런 집도 지어봤어요. 이 집은 영등포 고등학교에 그 원래 수의실이 있던 자인데 원래 컨테이너로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막 춥고 덥고 이랬겠죠. 근데 그걸 목조로 아이들과 한번 지어봤어요. 저도 뭐 완전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아까 시골집이 그 목조였잖아요. 그 옆에 짓는 거 옆에 지켜보고 그때 저희 팀원들이 같이 해서 짓고 여기에 전지판을 올리고 이게 온풍기입니다. 그래서 나름 제 개념에서
그래서 따뜻한 집, 따뜻하고 시원한 집을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해봤고요. 그 몇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뭐 빌드잇솔라 이런 사이트는 햇빛으로 뭔가 만드는 이런 게 돼 있는데 다 영어로 돼 있는 게 좀 한계긴 한데 그리고 맨 마지막 사이트가 되게 좋아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재미난 게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 레스 메이크 이렇게 떠 있죠. 뭐 만들자 이러면 쭉 나오죠. 그리고 최근에는 클래스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 뭐 LED에 대한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누르면은 영어로 돼 있긴 근데 이런 영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 번역기도 있으니까 보시면 그 레슨이 1, 2, 3, 4, 5, 여기 맞네. 5, 6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LED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는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활용하셔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좋아하실 만한 게 요리도 있어요. 요리도 보면. 요리 들어가 보시면 뭐 빵 교실, 뭐 통조림 만들기, 쿠킹 클래스. 그죠? 고기 교실, 파스타 교실. 그죠? 뭐 베이킹의 과학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역시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돼 있고요. 뭐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거, 뭐 전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저는 여기 보면 뭐 아까 자동차를 만드는 거 핵심적인 게 아두이노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 보면 아두이노 클래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기서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검색을 하는데 제가 그 아까 햇빛 저금통을 여기서 찾았는데 뭐라고 찾냐면 솔라 여기서 이제 영어를 써야죠. 라이트 램프 이렇게 치면요. 여기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비슷하죠. 반찬통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게 그죠? 여기 보면 그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요. 여기 눌러 보시면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가 재미난 게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부터 설명이 돼 있어요. 예,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설명이 돼 있고 여기 보면 그리고 막 링크도 돼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이거 구입하는 대로 막 연결도 됩니다. 예,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예, 부품도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설명이 돼 있고 아까 제가 만든 키트가 얘랑 되게 비슷하죠. 예, 그죠. 제가 아까 여기서 보여드린 게 얘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거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게 말이 쉽지. 저야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그렇지. 뭐 재료 구하고 공구 구하고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도움을 서로 요청하고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인가요? 경기도 다른 이런 모임에 갔다가 이런 그 환경 교육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또 내일 저 찾아오기로 했거든요. 같이 뭘 만들자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그 혁신파크라는 곳에 이런 공간을 내주고 저희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제가 약간 이런 나름의 공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께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전거를 두 대를 보여드리는데 얘는 자전거가 어때요? 방치된 거고 얘는 타는 거죠. 제가 아까 적정 기술을 자전거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막 운동한다고 자전거 샀다가 이렇게 방치해본 경험 있으시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잘 쓰겠냐, 뭐 잘 쓰면 활용이 되겠다고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고요. 잘 안 쓰려고 마음 먹으면 얘는 안 쓸 수 있어요. 무용지물이나 쓰레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그래서 다른 그냥 교육용 키트보다는 좀 더 실용성을 높이는 게 적정 기술의 제가 목표거든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거기 의무 부여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역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전거와 똑같이. 이해되시죠? 예, 그런 지점이 이 적정 기술에 있고 이런 적정 기술 그 에너지 아이템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요 얘기 좀 할게요. 요 얘기는 제가 아까 기술에 대한 건 많이 얘기 안 했는데 그 기술 철학이라고 해서 기술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쓴 어떤 그 분의 책의 제목인데 이게 제목이 이 그림의 제목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고래와 원자로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뒤에 있는 게 이게 원자로고요. 이게 고래예요. 근데 이분이 인간에게 기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자기 고향 마을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섰다는 거를 소식을 들었는데 잘 안 가봤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봤는데 그래도 정말 고향 마을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섰고 공교롭게 그 순간에 이렇게 고래가 이렇게 튀어 오르더래요. 근데 이걸 보고 되게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건 누구예요? 인간이죠. 근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뭐랑 더 가까워요? 고래랑 더 가깝죠. 예, 예. 근데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죽어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참 이런 참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래가 나한테 야, 너 고향 마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너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있었냐?
네 인간이 만든 기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느꼈다라고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그다음에 환경운동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아까 뭐 쉽게 뭐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에어컨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듯이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지 좀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기술을 좀 더 쉽게 접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런 적정 기술이다라고 해서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자력을 멈춰라가 아니라 원자력을 수고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면 이걸 근데 또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싫어할까요? 원자력을 좀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두 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느껴지세요? 두 말의 차이가 있죠? 두 말의. 예. 근데 제가 그렇다고 원자력 계속 하자는 거예요? 아니죠. 예. 근데 이거는 너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나쁜 놈 기분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쪽에서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렇죠. 막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싸움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그 뭐 신고리, 오류코기 뭐 이런 거 공론화하고 하면서 그 갭을 좀 줄여가는 거죠. 아, 그래, 니들 입장은 그러냐? 그럼 그쪽에서 어떤 공격을 했냐면, 야, 지금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잖아. 근데 니들 그거 할 수 있는 시스템 있어? 그거 우리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갭을 좀 줄여나가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너무 이분법으로 보지 않고, 예.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아, 이제 내가 에너지를 너무 펑펑 쓰지 않고, 내가 좀 아껴도 볼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이해도 해볼게. 예.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지던데? 이런 얘기도 하면은, 더 이상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짓거나 이제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합의에 좀 도달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깨를 좀 두드려주면서, 그동안 아무튼 너희들 때문에 전기 좀 우리가 편하게 썼지만, 그거 말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볼게 이런 거고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공포나 이런 것보다 책임감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예, 그게 우리 뭐 후세대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런 거 한번 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그래서 약간 그 앞부분이나 그 저 말고 다른 강의들이나 이런 게 아마 그런 큰 그림에 대한 얘기였을 겁니다. 큰 그림에서 오늘 저희는 좀 더 구체적인 걸 보여드렸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받아들이시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아마 이런 또 새로운 사회나 시스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나 혹시 제가 아까 질문 자유롭게 하자고 했는데 질문이. 그렇게 여쭤보니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예. 예, 잘못했다. 예. 예, 그러네요. 예. 잘못했다. 잘할게. 같이 잘하자.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그게 그렇게 너무 힘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예. 제가 아까 의무감이라고 안 한 것처럼 제가 그래서 에너지 운동을 뭐 성대골이나 이런 데도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좀 즐겁게 하면 좋겠다. 너무 당위로 다가가서 저는 인간이 살아가는 건 에너지를 항상 쓰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가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농담이 꽤 있거든요. 예. 그러면 뭐 저한테 너 오늘 걸어왔니? 아니 너 그러면 뭐 그 다 그렇게 막 그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되게 이제 뭐 생태주의에서 뭐 심층 생태주의 이런 데까지 가면은 그럼 인간이 다 죽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갈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너보다 얼마나 뭐 생태적인가 이런 걸 가지고 뭐 그 경쟁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즐거워라고 하면서 근데 이런 삶도 재밌지 않겠니? 저는 이런 정도가 좀 이런 태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운동을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비판하는 건 약간 그동안에 너무 공포감이나 의무감으로 갔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또 질문 없나요? 다 잘 이해하셨죠?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핸즈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아까 설명 안 드린 거 적정 기술은 되게 다 공유하는 그런 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공유하니까요.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